네, 안녕하세요.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유가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전문가 가수 전용대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거 상방송 나가는 거 목사님 아시고 계시죠? 근데 제가 지금 기분이 언짢아 있어요. 왜 언짢으세요? 그 광고 나갈 때 네네. 제 얼굴이 머리카락이 아예 없은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뭐, 기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콜링갓은 2시 브라함 목사님 진행하는 그 콜링갓과 이어져서 가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방송으로 2시에 있는 콜링갓을 보시고 계속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올려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하며 은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네. 제가 차목사님 알기 때문에 네네. 기도의 여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 그 병은 네. 소문낼수록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요? 감추고 있는 병이 있으면은 아예 고칠 기회가 없는데 네네. 고치지 못할 병도 소문을 내다 보면 어느 때 어느 분이 네. 그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저도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가지고 같이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큰 역사가 일어날 걸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네. 네. 목사님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네. 네.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네.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한 시대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우리 차 목사님은 내 음악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음악을 공부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영적 분별을 정확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내 음악. 네. 네. 아마 지금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잠깐 그렇죠?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음악이 뇌에 미치는 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으며 어떤 것이 음악이 뇌에 이제 미친 영향 또한 어떤 분이 음악을 듣는 데서 음악의 어떤 중요성 또 이제 음악은 사실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 또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음악치료 우리가 잘 아는 뮤직 테라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정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에 대한 효능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효능이 있는가를 이제 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우리 첫 찬양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않지요. 그래서 그 고백을 먼저 나누고 싶어서 오 신실하신 주 네.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럼 함께 하실까요? 오신시하신 주 오신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모든 세월들 뒤를 돌아보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은 이 고백이 참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애를 입으면서 목발이 걸을 수 없는 거 인정할 수 없는 속에서 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실패했던 사람이라 했거든요. 네. 저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근데 주님이 끝까지 제 손을 잡아주셨고 네네. 지금 돌이켜보면 내 힘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네.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 나쁘게 표현하면 병신 직언을 하면 그런데 네. 주님은 끝까지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네. 네. 저는 오신실하신 주의 찬양을 이제 묵상하고 같이 부르고 듣다 보면 항상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기억이 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좋은 것을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라는 그 말씀이 너무 뜨겁게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은 너무 힘들고 지금 이 피싼 조각을 보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스피스 조각조각을 하나로 묶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뜻 안에 부족하지만 그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아름다운 네. 메시지가 찬양을 통해 녹아지고 너무 귀합니다. 아, 목사님 생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자리도 그렇잖아요. 네. 두 피디님들 네. 그리고 우리 정경석 형제의 피아노 네. 반주. 네. 네. 너무 아름답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선을 이룬다는 말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볼 때가 많다. 맞아요. 네. 지금 우리의 눈, 지금 현실에 보는 것만 보면은 너무 힘들고 그러나 조금 더 좋으신 주님과 조금 더 하나님께 삼육의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아멘.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같이 오늘은 네. 기도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너무 아프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또 와이가 하나님 나에게 자꾸 왜 이러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참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그러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방송 듣고 있는 많은 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귀한 사연을 소개할 때 같이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순남 분께서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장기 위탁형 대안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작년에 제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 고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고은이는 게임 중독 호라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어렸을 때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주변 어른들로부터 정서 학대를 많이 받아온 아이입니다.
고은이가 결석한 날 집에 찾아갔었는데 방 안이 온통 쓰레기로 덮여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고은이가 결국 최근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 후에는 방 안에 나오지도 않고 밤에 게임만 하는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정말 사연이 아프네요. 너무 아프죠. 네. 그리고 정말 이 사연과 함께 우리 기도해야 될 지금 우리 지금 아침마다 듣고 싶지 않지만 뉴스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동 학대 문제. 그러니까요. 또한 어린이집과 어떤 이런 위탁 시설의 어떤 좋지 않은 행동들, 부모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행동들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른도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 고통이 심할 텐데 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네. 네. 그런 부분이나 또 우리 아동 학대하는 부분. 어제나 그제 기사에 연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이렇게 이 트렁크에 좀 집어넣었던 사건들, 또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해서 때리고, 그리고 손이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학대를 했던 거. 그러니까요. 9살 아이가 그걸 견디다 못해서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자기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그 아이의 모습. 지금 너무 많이 아프고 네. 힘듭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먼저 한 사연 먼저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또 사연 같이 읽어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순남 우리 교사분 하나님 너무 귀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고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놓지 않고 교사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고은이를 만나본 적도 없고 고은이가 또한 어떠한 지금 마음에 아픔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고은이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아버지 은혜 내려주사 고은이가 하나님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을 만났고 참으로 아버지 너무 건강하지 못한 어떤 교사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많은 정서적 학대와 육체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말도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아이에게 있고 상처가 남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디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미 상처를 받았고 이미 깨져버리고 이미 흉터가 남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이 문제를 그냥 올려드립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부러졌습니다. 깨졌습니다. 피가 납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귀한 고은이를 만져주이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구석구석 만져주이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어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아픈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고은이가 은둔형 애토리가 되고 이제 사람하고 만남을 갖기보다는 게임하고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버려를 받아서 난 사람과 만나지 않으리라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가 마음에 다짐했는지 게임하고만 접촉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고대에서 나오게 하여 주사 이 시간을 사랑하는 고은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하여 주사 아멘. 건강한 기독교인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와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아버지는 고은이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고은이에게는 기독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주 그 주 그리스도이 필요합니다. 주 만나게 하여 주사 모든 수당 방법을 주님께서 다 동원하여 주사 고은이를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만남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고은이의 생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너무 연약하게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만남의 축복을 간절히 간절히 있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 많으시고 너무너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또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목사님 아이들은 아프죠? 천사라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 어렸을 때 상처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는데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달아 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들었던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고운을 얻고 기도할 것이고요. 네. 분명하게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이렇게 좋지 않은 어른도 있지만 주위에 너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이 그런 네, 분이잖아요. 전순남 분, 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많이 지금 응원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박연옥
우리 분이 써주신 사연입니다. 네. 우리 언니 박춘옥 목사님께서 현재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암이 유방, 간, 위, 난소, 복부에 전이된 상태입니다. 주께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회복시켜 주이사 성령의 불로 깨끗이 치유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사명자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 정말 암 환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외로 또 많잖아요. 주의. 네. 참 암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너무 정확한 기도 제목을 이제 주셨는데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어져야 되는 게 세포는 자기 역할 있잖아요. 근데 이 암은 마구마구 돌아다녀요. 그래서 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은 피부는 피부세포만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간에는 간.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것은 남의 집을 쳐들어가는 거죠. 네. 네. 이 암은 아무데나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정상세포가 많이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의 몸에 저 정상세포로 그냥 가득가득 채워져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다른 사연분 한 분 더 놓고 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최유진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딸 문서현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해, 술, 담배, 동성애 등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딸이 깊은 동성애 관계 중에 있다는 것을 아이 핸드폰을 몰래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그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고쳐줄 수 있음을 압니다. 이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희 딸을 살려주세요. 죄 중에서 나와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네. 엄마로서는 얼마나 절망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네. 뭐라고 고면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 어머님은 지금 자신이 뭐라고 고민해야 될지 정말 모를 그런 굉장히 힘든 상태인 게 많이 느껴집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위로하며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지혜지신 예수님은 오늘도 할 말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막막하지만 이 아이에게 고민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나님 역사를 믿고 지금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해주셔야 네. 되는 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병 치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문서연 친구를 위해서 지금 문제만 보면은 너무 안 됐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뭐 예수님 안에서는 못 고칠 질병도 없고, 아멘. 회복시키지 못할 심령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우리 같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 힘차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영호 주님 우리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영호 성도님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이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박춘옥 그 언니 목사님이 암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불러서 마음껏 복음 전해야 되며 뜨겁게 주의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암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몸도 지금 제대로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전이가 다 돼버렸습니다. 유방, 간, 위, 난소, 복부까지 다 전이가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의 품어둔 손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만져주이사 정상세포가 아버지 완전히 암세포를 다 뒤집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암세포를 완전히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 귀한 목사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귀한 목사님의 취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평안을 누렸고 우리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귀하신 박춘옥 목사님은 완전히 나음을 입으셨도다. 아멘. 주님 이 나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박춘옥 목사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이사 아멘. 이 시간 더러운 암세포 완전히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마저 불꽃처럼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이렇게 천국 가서 주님을 배운다라며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의 그 애탐이 느껴집니다. 주여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한 몸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귀한 목사들이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온전한 회복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암환자들이 수많은 아픈 영혼들이 세워지고 치료받는 축복의 통로로만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최유진 어머니 딸 문서연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등학교 1학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해, 술, 담배, 동성애 하나님 너무 자신을 함부로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구휼을 베풀어 주사 주님 어머니와도 관계가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어둠 가운데 그가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어머님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자녀를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어머님 자녀의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녀의 모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낳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에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아이를 주님께서 만져 주사 하나님 그 어둠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귀한 우리 딸에게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거스틴의 귀에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사 모든 환경을 동원하셔서 아버지 그 아이의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자신을 자유하고 있고 이렇게 존귀한 몸을 이렇게 존귀한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보고 느끼면서 이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 있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를 정말 미워하게 하여 주사 우리 귀한 딸 술과 담배를 미워하게 하여 주사 내가 이런 더러운 곳에 나의 존귀한 몸을 더 이상은 망가뜨리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쓰임받은 나는 존귀한 자녀라 라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딸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와의 만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친구들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친구 기독교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내려주옵소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귀합니다. 아멘. 네. 저는 지금 기도를 들으면서 네. 전율을 느꼈어요. 좀 목사님하고 어떤 걸 하겠다고 오늘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한 곡 중에 그가 찔리면 이사야 그가 찔리면 예, 우리 준비를 허물을 예. 인하며 네. 그래서 뭐지 아, 역사가 있겠구나 아멘.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가 찔리면이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그 부위를 좀 얹으시고 찬양을 들으시면 이 찬양이 그대로 치유의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전이가 될 걸 선포합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 심령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한 여러분 육체적 질병이 있으신 분들 그 부위에 손을 얹으셔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 치료해 주세요. 아멘. 주님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 치료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허물을 인하며 아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분의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채팅에 보니 우리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네요. 이분은 같이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콜링갓의 문을 두드립니다. 24세 남성입니다. 이름은 백승우입니다.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3개월째 들어갔습니다. 숨이 가쁘고 폐에 물이 차서 폐에 물을 빼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24살이면 한참 뛰놀 청춘인데 3개월째면 정말 지칠만도 하겠네요.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귀한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을 받아서 지금 병원에 있으신 우리 귀한 우리 백승우 형제님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며 또한 이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빨리 백신이 발견될 수 있도록 아멘. 또 코로나에서 아프신 분들 완전한 치료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좀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원 입원 중이었다고 합니다. 폐에 물이 찼습니다. 그런데 자꾸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죽음이라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도 이렇게 잘 치료받아서 다시 태어났던 것처럼 지금 좀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정말 긴 기간이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 백승우 형제님이 완전한 치유가 임해서 아멘. 모든 생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귀한 형제님을
먼저 마음을 잡아주시사 부정적 생각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했던 부분을 완전한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이제 어떤 바이러스도 노출되지 않도록 근본적 문제 해결되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치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 좋은 건강으로 더 좋은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걸 믿습니다. 지금 이 기간이 좀 길고 이 기간이 힘들다 하여도 좋으신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떤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로 아버지 모든 걸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저녁에는 울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귀한 아들을 꼭 붙들어주사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사 좋은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지금 병상 가운데 있으신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계십니다. 주께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사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가정으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완전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멈춰지지 않고 지금 계속적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린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두 손 들어야 되는 우리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바이러스를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진두치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치유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은혜만 구합니다. 긍휼만 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사 귀한 백신이 빠르게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경제,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귀한 분들이 이렇게 채팅에 자신의 사연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지금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네. SNS 소통 및 기도의 시간인데요. SNS로 이렇게 남겨주신 분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집사님이신데 치매가 약간 있으시고 척추 골절로 인해 다리가 아프셔서 7개월 넘도록 예배 못 드리고 꼼짝할 수 없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환자실에 있는 또한 응급환자들, 어린이들도 살려주세요. 부모님들 마음 만져주시고 만나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분의 사연은 이제 낮은 자라고 닉네임을 해주셨는데 네.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치나 우리 우리 분이 사연 올려주셨어요. 하나님 친가 쪽은 저 외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모네 아들은 여호와 증인에 빠져 군대를 안 가고 감옥살이를 하고 막내 작은 어머니는 제7일 안식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친가를 미워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 집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 네. 살려주세요. 네. 목사님 어떤 일대 신앙이세요? 어떠세요? 아닙니다. 저는 세 번째 누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예, 세 번째 누나의 기도로 예, 목사가 됐죠. 네. 저는 목사 된다고 상상도 꿈도 꿔본 적 없거든요. 그럼 과거에 어떤 꿈이 무엇이었어요? 저는 원래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의사. 예. 몸이 어려서 많이 아팠기 때문에 네.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중학교 1학년까지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중학교 다닐 때 저를 전도했던 친구 지금 목사님이신데 네.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전도하다가. 왜 이렇게 때리셨어요?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가서 군종으로 있었는데 네. 서적을 그 휴가차 나왔다가
백화점에서 제 음반을 본 거예요. 네. 안 믿어지죠. 도저히 못 믿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화로 공중문박스에서 전화를 하는데 저를 확인하자마자 네. 그 사람이 저란 걸 확인하자마자 네네. 펑펑 울던 것이 생각나거든요. 네. 그래서 1세대 대대로 믿음을 가진 집안들이 너무 부럽고 제가 네. 두 딸한테 물려줄 건 없지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나는 우리 차 목사님 부러워요. 네.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님 또 사모님 기도. 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행복하다는 게 두 네. 두 딸에게 네.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 맞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아직은 예수 영접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또 형제님들 또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족권을 놓고 기도하며 아멘. 우리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 영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께서 집사님이신데 치매가 있다고 하십니다. 척추골절로 인해서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간호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따님이십니다. 주님 먼저 따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이사 귀한 어머님을 끝까지 사랑으로 잘 하나님 보살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치매라는 질병이 하나님 좀 인내가 필요한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인내와 또 온유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사 우리 귀하신 어머님을 끝까지 잘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마지막 우리 귀한 집사님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남겨주고 그리고 남은 생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좋고 아름다운 모습을 청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육체적으로 아프면 인간인지라 짜증이 납니다. 자꾸 하나님 좋지 못한 소리가 나올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사 육신적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 베풀어 주사 언제나 감사하는 모습 언제나 귀한 아버지 믿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생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 사고로 또한 부주의로 응급실에 지금도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이사 이 시간에 이 나라 임종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응급실에 있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피 묻는 손으로 다 만져주이사 주님 부주의로 인해서 또한 좋지 못한 사고로 해서 부모님은 시퍼렇게 지금 놀래서 쓰러질 지경이고 아이는 지금 울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일 겁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다 만져주이사 어떤 효율증도 남지 않고 어떤 장애도 남지 않고 완벽한 치료가 있까요 주이사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앞으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아버지 올무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완벽하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모든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만져주이사 완전한 치료의 은혜가 있까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벽한 치료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조심하고 살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살겠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 내 남은 생을 더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사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심 기적이 필요하오니 지금 오늘도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 우리 김진아 형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권을 얻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유아 증인과 또한 안식교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친척들을 치료하여 주이사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제 헛된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만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귀한 가정에 예수를 영접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결박시켜 주시고 환한 빛이 귀한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의 천대 복이 귀한 딸을 통하여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짧은 소견으로 친가에 대해서 미움만 갖고 기도를 하지 않은 걸 회개하고 있는 귀한 딸입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귀한 김진아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족권을 위하여서 애타게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축복하여
축복하여 주사. 우리 그냥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사. 주님, 언제나 가족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응답이 될 때까지, 눈에 보일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네. 지금에도 우리가 많으신 분들이 좀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아픔을 갖고 살잖아요. 네. 장애 아픔을 갖고 살고 있고 또 통증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고. 네. 그 기도 덕분에 살기 때문에. 네. 또 아마 이 시간 방송을 보신 분들도 치료 역사를 경험하셨으라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에 예, 댓글에 올려주신 실시간 댓글에 올려주신 분들 중에도 자신의 아픔을 놓고 자신의 어떤 치료를 놓고 기도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해 주신 많은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찬양을 네. 통해서 치료 역사가 크거든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네. 함께 나누면서 치유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동일하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실 때 믿음으로 매 구절구절마다 그대로 받으셔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한 육신적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여 이 병든 몸에 만져주시라고. 아, 네. 예수 만져주세요. 주의 보리피가 내가 필요합니다. 찬양 구절구절 정말 찬양이 선포될 때마다 그대로 믿음을 받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아멘. 찬양 부탁드립니다. 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 주소서.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이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네. 나의 병을 고쳐주심.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도 목사님 찬양 들으면서 여기에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한 이웃의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같이 가슴에 안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참 기뻐하시고 이런,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네, 문득 목사님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분들 네. 아니면 평소에 기도했던 분들 나 이 시간에 이 시간 한번 들어가 봐줘. 그렇게 안내해 주면 그분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만날 때도요. 같이 들어오시고요. 또한 친구분들과 같이 들어오셔서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은 또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간단해요. 예, 이제 앱을 딱 공유하게끔 해서 친구들한테 네. 야 이거 한번 봐. 들어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 네. 알려주면 아마 다음 주에 많은 분들 함께 또 기도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면 자신의 친구가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 제목도 올려주고 또한 자신이 누군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또 듣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 그러면 누군가 널 위해.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네. 네. 기대하면서 네. 네. 다음 주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네. 지쳐서 기도하기 힘들 때 네. 우리 예수님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시간에는 같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한 한 주간을 갖기 원합니다.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한 시기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지쳐가는 상황이 되니까요. 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장기화가 되다 보니 예배가 현장 예배가 드려지지만 또한 모임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제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또한 물질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이제 간헐적으로 가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리듬이 깨져요. 예, 리듬이 깨지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공부할 때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교육부는 교육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스럽고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이번 한 주간은 영적, 육체적으로 또 하나는 또 물질적인 부분에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아, 네. 기도하고 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콜링과 시간을 좀 마무리로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 많은 육체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한 하나님 참 답답한 상황에 있어서 육체로 많이 힘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 정신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두려움에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정신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적인 부분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배는 현장이 드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것이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도 하지 못하고 또한 주님 교제를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 잘하시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지쳐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많이 힘이 듭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사 온전히 회복이 오니까요.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주님께서 이미 기도 제목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을 놓고 그리고 또한 물질적 회복을 놓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더 스스로가 말씀 생활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섬기는 데 하나님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스스로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신앙은 지켜가야 되는 그런 각오로 가지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여서 어떤 우리 거리에서 전도는 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삶 가운데서 내 가까운 식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아버지 이제 내가 전도해야 될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삶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린 지금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러내놓고 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전도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각 현장에서 섬김으로 본을 보이고 또 기도로 축복이도 함으로써 하나님의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적으로 힘드신 많은 분들 온전한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든 줄 압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마스크를 주님 벗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기 곤란도 오고 얼굴 피부에도 지금 많은 가려움증이 일어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그러나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몸으로 더 강력한 또 호흡기와 모든 부에서 더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육체적으로 온전히 회복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일단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두려움과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지켜주시고 그래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일단 주님께서 언제 넉넉하게 해결 방법도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부분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주님 은총 내려주사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소상공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일단 그 안에서 감사함과 절제된 생활과 그리고 씀씀이를 다시 한번 재조정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실 생활로 더 성결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교육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지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공부하는데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은총 내려주시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교육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 또 많은 의료진들 또 많은 하는 공무원들 참 많은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사 지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너무 아쉽죠. 목사님 오늘 첫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네. 그 제가 늘 집회 때 그런 얘기하거든요. 네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어서 힘들지만 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저는 너무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들었던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신애인님이 이런 글을 좀 적어놓으셨어요. 네. 마스크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해 불편해서 못 나가니 몸이 더 약해서 힘듭니다. 아버지 건강 회복 주옵소서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네. 어때요? 오늘 이 방송 듣고 좀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도 제목은 24시간 예불 통해 받고 있으니까요. CTS 라디오 주 예불 통해 기도 요청 사연과 기도 응답 사연 남겨주시면 다음 주 이 시간 방송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함께하신 여러분이 또 전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치료를 경험하는 역사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고 기도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연, 전희슬 그리고 반주의 정경석, 저는 전용대였고요. 네, 저는 차영아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생명을 살립니다. 샬롬. 아멘.